유종의 미를 거둬야 될 겁니다. 오늘 뭐, 어, 제가 짤막짤막한 강의들, 물론 이제 이중성은 조금 설명을 자세하게 할 것이고, 그 뒤에는 설명을 자세하게 하고 싶어도 자세하게 할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어, 네 강으로 구성된, 그니까 이제 빛과 물질 이중성 마지막 완강까지 네 강으로 구성되어 있을 텐데, 아마 예상 러닝 타임은 길어야 백분. 아, 길면 120분 정도 될수 있어요. 120분 정도. 그러니까, 강의는 4개지만, 어, 사실 여러분들이 맘먹고 들으면, 뭐, 1.8배속으로 듣는다면서요. 그러니까 뭐, 어? 20분짜리 캐스트 올려줘도, 뭐, 쌤 캐스트 10분 잘 들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는 애들인데, 어? 120분짜리 몰뭐 올려줘봐야 1시간이면 다 들을 텐데요. 그 능력에 경의와 찬사를 보냅니다만, 아무리 그래도, 음, 저, 그게 과연 말이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요, 뭐, 어, 여러분들의 그 강의 듣는 능력, 그리고 이해력, 그 속도, 템포, 경의와 찬사를 다시 한번 보낼 뿐입니다. 요새 뭐, 뭐만 올리면 댓글로, 댓글의 70%는 뭐몇 배속 들었네, 몇 배속 들었네, 뭐 약간의 문화인 것 같더라고요. 뭐 저는 그냥 이제 몇 배속 인간으로, 어, 사람을 그렇게 단편적으로 규정짓는 문화 지양되어야 하겠죠, 그죠 배기범 하면 떠오르는 게 배속밖에 없습니까?